유투값 친구들 안녕하세요. 충색! 몸으로 악기를 만드는 남자 투값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해결 과제 고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고음. 고음은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얘기한 주제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뭘 깨달으면 고음이 뚫릴까 많이 고민해 본 결과 오늘은 딱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고음을 내려면 진짜 꼭 해야 될 만한 행동 세 가지 그걸 알려드릴 테니까 이 세 가지는 꼭 하면서 고음을 내실 수 있게 집중해서 들으시고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얼마나 자세히 듣냐가 퀄리티를 결정할 거예요. 힘들어도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자, 아시다시피 저도요 타고난 목소리가 두꺼워서 고음을 참 힘들어하던 사람입니다. 하면 할수록 답답하고 어제는 좀 된 것 같았는데 오늘은 다시 꽉 막히고 그런 느낌을 계속 반복하곤 했었죠. 자, 이제는 많이 연습해가지고 솔직히 음역대에는 제한이 하나도 없어졌는데 그냥 편하게 음만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욕심이 그냥 있다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내가 원하는 만큼 소리를 나게 할까 아직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요.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부분은 고음을 편하게 일단 음을 맞추는 접근법으로 설명드릴 거고 차근차근 세 가지 단계를 알려드릴 텐데요. 하나씩 해보시면서 세 가지를 모두 다 한 번에 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음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고음을 편하게 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첫 번째 움직임은요. 길게 움직이는 움직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음하면 높죠. 멀고요. 길어요. 아! 아! 여기서 나는 느낌보다는 저기서 나는 느낌이잖아요. 좀 더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자면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아! 할 때보다는 훨씬 멀고 길고 높다. 바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음을 높이 올리려면 소리를 최대한 많이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준비는 간단합니다. 미간이랑 뒤통수를 의식을 해보세요. 같은 높이로요. 자, 여기가 일단은 미간이 이렇게 앞으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미간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라고 상상하고 그냥 말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을 멀게 설정한 느낌이고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뒤통수만 뒤로 많이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녕하세요를 해보세요. 일단 편하게 안녕하세요 해본 다음에 뒤통수가 멀리 있다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이때 중요한 건 멀리 있다고 생각만 하는 거지 힘을 막 줘가지고 멀리 보내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두 개 다 해보셨으면 앞쪽 미간에서 출발해서 뒤쪽 뒤통수로 소리가 간다고 생각하고 멀리 시작해서 멀리 끝나는 이미지로 안녕하세요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일단 편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출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끝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저랑 비슷한 소리가 나셨다면 일단 본인들이 낼 수는 있는데 불편한 정도의 음역대를 방금처럼 멀리 시작해서 멀리 끝난다라고 생각하면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세요. 당연히 먼 앞쪽 미간에서 출발돼서 먼 뒤통수 쪽으로 멀어지면서 끝나야 되겠죠. 발음 하나에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냥 상상만으로도 충분해요. 잘 연구를 해보세요. 이걸 하실 때 고무줄 같은 걸 이렇게 쭉 당겨온다고 생각하시면은 더 좋은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구름 낀 하늘은. 자, 두 번째 고음을 편하게 해주는 핵심 움직임은요 앙 발음 해봅니다. 일단 호흡을 뱉으면요 뭔가 확 뱉어내거나 밀어내는 그런 힘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소리를 멀리 보내거나 높이 보내거나 뭔가 팍 뿜어내는 이미지를 해주면은 열리게 됩니다. 그럼 호흡이 세게 되고 고음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호흡이 세게 되면 압력이 약해지고 압력이 약해지면 성대가 덜 붙으니까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1번에서 알려드린 연습을 앙 발음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앙 할 때 주의하실 점이 앞쪽으로 쏠려 있는 앙 이게 아니라 목 뒷덜미에 붙어있는 느낌으로 해주는 겁니다. 앙 아파? 앙 뒤죠? 앙 앙. 자, 이게 익숙해지신 분들은 앙 발음으로 첫 번째 했던 연습을 다시 해줍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름 낀 하늘은
안녕하세요 였으니까 이걸 앙 발음으로 뒤로 다친 앙 발음 앵이 아니라 앙 목덜미로 앙 자 이게 되셨으면 앙앙앙앙앙앙 멀리 시작해서 멀리 끝나게 앙 발음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소리가 이뻐졌죠?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뒤로 앙 발음만 하는 거지 오 앙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힘을 막 하고 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앙 발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앙 발음을 할 때 물리는 곳이 계속 발음을 할 때마다 한 번씩 물려주는 움직임을 할 수 있게 타이밍을 맞춰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영상을 멈추신 다음에요. 충분히 많이 해보신 다음에 다음 연습으로 따라오세요. 마지막 움직임까지 추가가 되시면 엄청나게 편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고음을 할 때 꼭 해야 되는 움직임은요. 자다가 일어난 목소리로 위로 올린다 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주시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움직임이 생길 텐데요 1번 2번을 잘 메모를 해 놓으시고 일단은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1번 2번 제가 알려드린 것과 지금 이제 알려드릴 연습은 감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움직임입니다 자 고음이라는 건 일단 숨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숨을 강하게 만들려면 숨을 뱉고 숨을 못 나가게 막는다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힘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말이 웃기죠? 숨을 뱉는데 숨을 못 나가게 하래 네, 이런 아주 다른 움직임이 만나서 이 압력이라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1, 2번이 우리가 약간 몸으로 느끼기에 뭔가 못 나가게 막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럼 마지막 3번은 당연히 뱉어주는 움직임이겠죠 방법은 간단해요 일단 앙 발음을 자다 일어난 목소리로 내는 연습을 해줍니다 자다 일어난 목소리로 아 지금 몇 시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엄청 편하죠 이걸 할 때 목의 느낌을 잘 기억해 주세요 힘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아주 활짝 목이 열려 있을 겁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지금 몇 시지? 자 그 느낌 그대로 지금 몇 시지? 이게 그냥 앙랑랑랑랑으로 발음만 바뀌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 몇 시지가 앙랑랑랑랑인 거지 오케이? 예. 이번에 연습한 뒤로 무는 앙앙 발음을 자다 일어난 목소리로 다섯 번 반복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아 지금 몇 시지? 앙랑랑랑랑 앙랑랑랑랑 앙앙랑랑랑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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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몇 시지? 자 충분히 연습해서 비슷한 느낌이 되었다고 확신이 드시면 그 상태 그대로 멀리 시작해서 멀리 나가는 느낌으로 그냥 편하게 아우 지금 몇 시지?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우 지금 몇 시지? 앙앙랑랑랑 앙앙랑랑랑랑 앙앙랑랑랑랑 자 이런 느낌으로요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번에는 노래를 불러봅니다 저는 그냥 만만하게 윤도현 형님의 너를 보내보라는 노래로 해볼게요 자, 자다 일어난 목소리로 먼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이걸 일단 세 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먼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먼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먼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자 이걸 이제 앙 발음으로 바꿔서 세 번 앙앙앙앙앙앙 앙앙앙앙앙 앙앙앙앙앙앙 앙앙앙앙앙 앙앙앙앙앙앙 앙앙앙앙앙 자 이제 편해지셨으면 멀리 시작해서 멀리 나가는 자다 일어난 앙 발음으로 세 번 읊조려 보고요. 앙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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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느낌이 깨지지 않게 음을 한번 붙여볼 거예요. 앙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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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 자, 여기서 자다 일어난 목소리. 어, 지금 몇 시지? 앙앙 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 자, 이렇게 편하게 나시는 느낌이 들어. 어, 이렇게 하니까 진짜 좀 편하게 나는데? 느낌이 드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아주 부드럽게 소리를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서, 그러니까 발음이 나올 때 먼 산 언저 히, 그냥 몸에서 쓱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원래 하던 걸 다 하면서 위로 올리기까지 하시면서 내쉬는 거예요. 연습한 대로 계속 가는데 몸에서 위로 계속 빠져나가야만 한다, 이런 느낌으로요. 앙앙앙앙앙앙앙 되신 분들은 앙앙
앙앙앙앙앙 이런 느낌으로 올리기까지. 자, 이게 올릴 때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몸에서 그냥 슥 하고 빠져나가야 돼요. 이 느낌까지 추가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앙 할 때 물리는 부분이 풀리지 않게, 자다 일어난 목소리가 깨지지 않게, 소리는 원하는 만큼 멀리 시작해서 멀리 끝나게, 그리고 발음은 항상 계속 몸에서 위로 부드럽게 빠져나가게, 힘으로 악! 악! 절대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가사를 붙여봅니다. 부드럽게 또박또박 이렇게 먼산 언저리마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약간 흘리면서 발음을 해주세요. 먼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이렇게 흘리면서 먼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앙앙앙앙앙앙앙 앙앙앙앙앙 앙앙 앙앙앙앙앙 앙앙앙앙앙 앙앙 앙앙앙앙앙 앙앙앙앙앙 되셨으면 발음을 먼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이런 식으로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자, 이런 느낌으로요. 자, 어떠세요? 음정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하시던 것보다 훨씬 쉽게 나죠. 아마 잘 따라오셨으면 80%는 오, 편해졌네, 내가 원래 넣은 것보다 소리가 가볍게 난다, 노래 퀄리티를 떠나서 음이 쉽게 난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득음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알려드린 앞에 세 가지 움직임이 깨지지 않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음을 조금씩 조금씩 올려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죠. 행동을 정확히 다 하게 먼저 연습을 하시고, 그게 편해질 만큼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면 어느 순간 갑자기 고음이 엄청 편안해진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거라고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꼭 해보세요. 돈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늘고 싶다면 유튜브도 이 정도인데 전자책은 오죽하겠습니까? 제대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만 댓글 보고 참여하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여태 유튜브 보시면서 호흡 좀 알고 목에 힘을 빼야 되는구나, 이 정도의 개념만 있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요, 평생 갈구하던 고음이라는 느낌을 그냥 감으로 막 때려내는 게 아니라 확실히 어떻게 어떻게 움직여서 내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이미지를 하시게 되실 거고요. 얼마 전에도 1옥타브 이상 올라가면 소리가 다 깨지는 아주 많이 두꺼운 목소리 형님이 오셨었는데, 4주라는 짧은 기간 바쁘셔가지고 4주 딱 배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배우셨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각을 해서 고음을 냈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확히 나는 알겠다, 너무 기쁘다, 태어나서 처음이다 하면서 좋아하고 가셨습니다.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어떻게 내는지 정확히 아시게 되셨다는 거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 지키면서 내 노래를 원래 하던 대로 해나갈지, 그것만 계속 연구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더 잘해주고 싶다면, 더 확실히 알고 싶다면 전자책 세계로 들어오시고요. 후회 없으실 겁니다. 와, 진짜 편하게 나네 라는 느낌이 드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득음하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받쳐줄 이론에 관한 영상 두 개 추천 영상으로 띄워드릴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앞으로 업로드가 굉장히 정기적으로 될 겁니다. 주 2회 이상이요. 구독해 놓으시고 이런 꿀정보들 많이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